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팝이 도쿄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도시락을 먹으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의 가격이 무려 4,300만 원이 나는데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300...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락의 경우는 허팝이 직접 편의점이나 도시락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가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1층 맞거든요. 자. 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1층 내려갔는데 이미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도시락이 집까지 배송을 해주시네요. 야, 이거 이제 한번. 완전 무거워. 우와, 장난 아닌데.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다 나무야, 나무.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걸 열고, 여기 설명이 있네? 소의 부위별로 다 들어있나봐요, 맞죠? 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절대 허팝이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장난이다, 장난이다, 야. 도시락이 지금 소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소의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많다. 이건 뭐지? 아, 라임이 있어, 라임이. 그래서 이 라임을 여기 이렇게 갈아서 먹으라는 건가? 이건 뭐지? 자, 이상한 거 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 뭐지 이거? 잡아. 아, 소금이야, 소금. 자, 이건 뭘까? 소스 같은데? 와, 이거 찍어 먹는 소스. 찍어 먹는 소스. 맛있겠다. 자, 이거는 진짜 생 와사비예요. 이거는 왠지 이 판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금이랑 라임이랑 같이 해서 이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자. 열린다. 그럼 지금부터 300만원짜리 전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도시락을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떨린다.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먼저 고기만 먹어봅시다. 너무 맛있어. 이거 맛은 꽃등심 맛인데 간이 다 돼 있어요. 딱 소금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약간 비계라든지 약간 질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 입에 딱 넣는 순간 뭐가 없어져. 자, 여러분들도 자, 그럼 이제 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듬뿍 소스를 찍어서. 너무 소스 맛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그 소고기 소스가 아니에요. 이게 된장 베이스 같기도 하고. 신기해. 이거 100점 만점에 110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옆에 약간 색깔이 빨간색이 있는 요걸 먹을게요. 이거 돌돌 말아져 있네? 자. 이거는 잘 모르겠다. 맛있진 않아. 자, 다음으로 요거 뒷다리살 같은데. 와, 진짜 짜. 양념 갈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대박이겠다. 이게 전부 다 돌돌 말아져 있는데 이걸 피면은 이렇게 아주 커요. 엄청 커. 부드럽고 좋은데 뭔가 입으로 빠진 맛이에요. 약간 돈가스 같은데? 엄청 연해. 이빨에 힘을 주고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입을 다물면 저절로 이게 다 씹히고 있어. 자, 여러분들도 지금 소 도시락의 이 뒷부분을 다 먹어보았는데 여기 제일 맛있는 건 이거였어요.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는 혁명적이야, 혁명적. 자, 그럼 이제 소 앞쪽을 먹어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무엇부터 먹느냐. 이거 먹을게요, 이거. 이것도 펼치면 이렇게 엄청 큽니다. 야. 조금의 이 찌김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 완전 진짜 무슨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솜사탕을 만들어서 그 솜사탕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소고기 같아요. 엄청 연하고 이빨에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이거 엄청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대박이다, 대박.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입 크게 벌리고 고기 맛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먹읍시다. 이게 앞다리살인 것 같은데 계속 씹으니까 끝에 가니까 살짝 질기네. 맛있어요. 근데 이 앞에 부위들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요. 자, 이제 이 앞부분, 이건 뭐지? 소혀인가? 일본은 소혀를 많이 먹거든요. 소혀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소혀 맞아. 소파비 전에 소혀 한번 먹어봤거든요. 딱 그 맛이네. 근데 소파비 이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야. 마지막은 너로 정했다. 그쪽 아니야. 뒤로. 자, 왼쪽. 자, 앞으로. 오늘 약간 질기다. 지금까지 먹은 이 고기 중에 제일 질긴 것 같아요. 질겨.
이렇게 호팝에 오는 이 고기들을 다 먹어보았는데 제일 맛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네. 완벽해, 완벽해. 제일 맛없었던 부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너무 질겨서 씹어도 씹어도 계속 씹어야 돼. 엇밥에, 엇밥을 씹어라. 오래 씹어야 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자, 근데 보니까 이 도시락의 두께가 엄청납니다. 상당해요, 상당해. 엇밥 주먹이 이렇거든요. 주먹이 두 개나 들어가. 자, 그렇다는 거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자, 고기가 안에 끝없이 오, 뭐야, 밥이 있었어, 밥이. 그럼 그렇지. 고기로 가득 채워 넣으면 이 도시락이 더 비싸졌겠지. 자, 그럼 엇밥이랑 카메라맨이랑 해가지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러면 미션 클리어 되겠군요. 배불러. 너무 느끼해. 맛있는 건 적당히 먹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뚜껑 닫고 좀 쉬다가 점심에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야, 날씨 진짜 좋다. 자, 그러면 오늘 점심도 고기 먹어봅시다. 무서워진다. 나 근데 이제는 고기보다 밥을 먹고 싶어.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이렇게 질리네. 와, 이렇게 먹어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엇밥은 또 방에 가서 좀 쉬다가 해지면 또 먹어봅시다. 지금 시간 오후 8시 40분입니다. 엇밥이 낮잠도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도 하고 했는데 자 이제 끝을 내보겠습니다. 큰 거 하나 둘 셋 네 개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거 여기 좀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는데 그리고 밥에 또 레몬 콜라도 더 왔습니다. 아까 콜라 없이 먹어가지고 약간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콜라도 같이. 오늘 엇밥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300만원짜리 도시락을 먹어보았는데 사실 이게 도시락이고 직접 배송을 한다고 해도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엇밥이 받아서 뚜껑 열어서 이제 먹었을 때 이미 약간 식은 상태였어요. 가격에 비해서 아주 완벽한 맛을 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그리고 소의 부위별로 다 먹을 수 있고 뭔가 최고급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행사할 때나 특별한 날에 보여주기 형식으로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걸 다시 사 먹을 거냐 물어본 다음에 헛밥은 100% 네버 맛은 있어. 당연히 맛은 있어야지. 밥이랑 고기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저를 굶지 말고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점심 때는 고기를 먼저 입에 넣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넣어서 약간 더 느끼함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밥부터 먹어요. 그리고 고기를 입안에 넣습니다.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오징어도 먹어주고 맛있어.